Yes, there is a big problem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re are people that are going hungry while the leader is drinking and eating and driving in nice, overpriced commodities. The people are sacrificing themselves for the country and for the leader. They believe in the leader. They fight for the leader. They sacrifice every day for the leader of North Korea. But they have been brainwashed by the leader of North Korea so that they feel they are living and contributing to the pride of North Korea. But at the same time, the slogans and propaganda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tells and informs the wonderful North Korean citizens of, for example, don't buy foreign goods, don't eat anything or use any foreign products. You don't need it. You don't need internet. You don't need Western movies. But at the same time, he is not only making use of Western goods, but embellishes himself in fine Western whiskey and Western foods and even Western internet and movies. There is kind of a turn back the clock situation in North Korea, in the fact that they have concentration camps and other things which prevent the North Koreans from standing up against the government. But North Korea isn't the only place that has human rights. There are many places in the world, and I think that it's our duty to help educate others of the problems that exist even today in the 21st century.북한 인권에 대해서라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심각하다는 건 알고요. 일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단은 공산주의니까 북한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억압받고 지낸다는 거는 좀알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요즘에 보니까 평양에서 뉴욕 필하모닉이 열렸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고위 관부층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도 그 북한 인권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 아직은 억압받고 아직은 사람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로 알아본 게 전부인데, 그래도 본걸 말하자면 북한에서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중국으로 팔려간 다음에 계속 돈 때문에 팔려다니고, 결국 어떤 남자 시바지 노릇까지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서 인생을 거의 포기할 정도까지 이르는 걸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린 너무 나몰라라 하고 산건 아닌지, 또 우리는 너무 무관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잘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몇번 봐서 그냥 심각하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이 부분. 지난번에 재작년에 도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문에서 북한에서 건너왔던 사람들을 만났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한 땅을 본 적이 있어요. 그곳을 건너오면서 탈북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정치범 포로 수용소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수용소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그 많은 아픔들 이야기들을 조금씩 조금씩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 자기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처럼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함께 갔었던 저희 아들과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던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만 그것이 열려져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린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인권은 어느 시대나 저 어느 나라 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고 또 북한은 지금 20만 명 정도가 수용소에 감금이 돼 있고 고문을 당하고 있고 또 공개 처형이 되는 그런 인권 유린 행위가 반세기 이상 지속이 되어 왔는데 또 세계에서도 가장 인권이 심하게 유린되는 그런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인권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만큼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식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떻든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 문제나 어떤 체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내 생각이네. 내가 어렸을 때 도시락을 못 사고 가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위부에서의 그 생활이 우리 60년대 생활하고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인권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자유스러운 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어떤 행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얼마 전에도 그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망명을 한 가족과 그리고 조그마한 아이가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찾으러 중국에 갔는데 못 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이북의 그런 인권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침해당하고 억눌리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그 금강산 다녀올 때도 주변의 많은 마을들이 우리의 60년대 생활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곳곳마다 서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어렵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하루속히 남북한의 통일이 돼서 자유스러운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이북에도 자유와 그 평화가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